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림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에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는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의 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아버지의 와모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자신의 신복으로부터 쿠데타를 일으켜 죽임을 당하고 이 8살의 요시야 왕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무엇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아스는 이 이전의 선대왕 이 므낫세와 아몬과 다르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신당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와 또한 해와 달, 별을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타락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했지만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요시아가 왕권을 공고하게 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행했던 가업이 선대왕이 우상숭배 재단을 만들며 무너졌던 그러한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중에 요시아의 삶에서 중요한 정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힐기야 대제사장이 발견한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서기관 사반이 이 책을 읽는데 도저히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에게도 동일하게 책을 전달하고 읽어줍니다. 율법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요시아의 반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1절입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여러분, 율법책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까지 애통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시아 왕이 성전에서 찾은 이 율법책이 신명기 말씀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임할 축복과 불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축복이 그러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다시금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 했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애통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요나단이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선대왕인 므낫세 왕과 아몬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만 골라서 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요시아 왕은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2절입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치우치다라고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수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이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대로 보여지는 상황에 또한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아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 속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된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그가 애통한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성경이 말씀이 곧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에 나오 있는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까? 아, 생명이 주님께 있구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단순히 물고기와 떡을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먹고 마실 것이 내 삶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내 삶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내가 구원받게 됐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감격을 누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마다 사람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진리가 어디 있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믿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무엇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아를 죽이려고 몸부림칩니다. 죽지 않는 자아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민하고 고뇌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아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고행도 하고 금욕도 생활도 하고 속세를 떠나야 되고 자기를 비우라고 말합니다. 다 자기의 노력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자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하게 해결되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타 종교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노력 힘과 결단으로 내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십자가에 함께 죽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금 내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나는 왜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넘어질까? 왜 나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의 문제로 신음할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함께 하시는 건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을 때, 이런 혼란이 찾아올 때 바로 그 순간이 뭐 할 때인 겁니까? 말씀을 볼 때예요. 성경 안에서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지 약속된 말씀을 붙들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초점을 내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유대의 이 16대 요시왕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계획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내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므낫세 왕 때, 아몬왕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람 이사야도 정말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요시아는 그 속에서 살아남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 이 발견된 이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아 왕은 알기 원했어요.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1100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요시아 왕이 알기 원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지 훌다를 통하여서 깨닫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훌다를 찾아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국 요시아 왕이 기대했던 답변이 아닌 것을 듣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여러분이 만약 요시아 왕 입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여도 멸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낙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팔려고 음식점을 열었어요. 근데 음식점을 열기도 이전에 이 가게 망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딱 맥이 풀리지 않습니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마음껏 생겼다가도 기대한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3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는 왕이 된 지 여덟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우리가 23장에서 보게 될 내용이지만 히스기야 왕 이후에 이 남유다 땅 가운데 제2의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로 합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그러한 결단을 행하고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요시아 왕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심판의 날에 다를 수밖에 없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심판이 피할 수 없는 것도 깨달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이후에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아,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멸망합니다. 현실은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니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여전히 낙담할 것이 많습니다. 여전히 죄악에 관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의 나라의 안타까움이 한숨이 여전합니다.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질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자고 말하고 교회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우리가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살아계심을 무엇을 통하여서 붙들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전히 돌아오라 회복하라 했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키고도 너희는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시하며 무조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죄와 죽음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사랑해 주겠다고 그 약속을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생생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이 세대가 아닙니다. 어떤 보여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당장에 내 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요시아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 깨뜨리고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것,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의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철학자인 이 아하드함,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왔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없이 2600년 동안이나 유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정도라고 한다면 나라도 민족도 역사도 어떠한 종교적인 가치관도 사라져야 될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잃은 지 2600년 만에 옛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복원하고 전 세계에 가장 강인한 민족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라가 없어도 260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며 그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그 나라의 민족성이, 그 중심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말씀으로부터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약속된 말씀,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나타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성경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이 세상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 성도가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진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반응하고 이 세상에 아버지 이 세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언적인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게 뿌리 깊게 내려지는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좌우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상이 늘 그 말씀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아버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살아계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